월요일부터 2009 시즌의 마구마구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와 SK 와이번스의 팀 간 4차전 경기 보내드리겠습니다. 타순 알려드립니다. 1번 타자 중견수의 김원섭, 2번 타자 좌익수의 장성호, 3번 타자 1루수의 홍세환, 4번 타자 최희섭 선수입니다. 자, 타선 지원이 절실한 로페즈 선수가 되겠는데 현재 방어율 부분 4위를 달리고 있거든요. SK 와이번스의 라인업 알려드리겠습니다. 1번 타자 2루수의 정근우, 2번 타자 좌익수의 박재상, 3번 타자 1루수의 박정권, 4번 타자 지명타자 이호준. 자, 오늘 선발 투수는 카토쿠라 선수가 되겠습니다. 예, 카토쿠라 선수가 6경기에 방어율이 4.39고요. 지금보다 더 많은 승수를 쌓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우측에 안타 나왔습니다. 이제 정근우 선수가 우측에 안타. 박재상이 번트 자세. 자, 1회 롱백 태그! 세입니다. 도루 성공. 올 시즌 본인의 14번째 도루 성공이었습니다. 자, 내야 프라이. 외야 쪽으로 높게 속 붙였어요. 자, 중견수입니다. 중견수가 전화입니다. 2루로 타나요? 주자, 3루로, 3루로! 3루까지 갔습니다. 하위 타선이 안 맞을 때 또 상위 타선이 터져주고요. 네. 궁합이 잘 맞는 거죠. 유격수 아이폰 바트입니다. 매트맨들입니다. 그 사이에 홈으로 허민. 아이, 글러브 맞고 옆으로 튀겼는데. 우와, 큰 실책이 나왔는데요. 이건 완전 예란데요. 풀 카운트. 투수키 넘겼고요. 아, 중전. 아, 중간에 카트. 아, 이미 1루에 들어갔습니다. 내안타. 어떤 공이 들어올까요? 잡아당깁니다. 1루에서 땅볼 1회 아웃. 다시 1루로 아웃입니다. 이 둘째 병살타가 나오네요. 이게 4회 초의 기회다 그랬는데 완전 창문을 끼얹었어요. 좌측에 좌측에 홈런 나왔습니다. 김상현 선수의 솔홈런 1대1 동점. 야, 이 병살 이후에 김상현 선수의 솔로포가 터지네요. 와, 정말 김상현 선수 보물입니다, 보물. 예. 2.12도. 사실 그, 지난주에 그, 한화하고, 옆으로 또 빠뜨립니다. 이 실수가 벌써 세 번째가 나오고 있는데, 이번엔 에라입니다. 이 신경 쓰는 선수가 두 명이 되기 때문에, 자, 번트 됐습니다. 자, 어디로? 1루로 던집니다. 자, 박경환 선수의 희생번트 스윙 당합니다. 유격수 땅볼을 잡고, 아, 이거 내안타네요. 아, 던지지 못합니다. 그냥 2-3루 내안타. 자, 여기서 던지지 못했고요. 2루까지 갔습니다. 1-3 격서 땅볼을 잡고 1루에 송구 아웃입니다. 장로 1-3루. 아, 좌중간입니다. 좌측에 안타입니다. 1루 돌고 2루로 2루까지 갑니다. 2루타. 와, 박정권의 2루타가 터지네요. 본인도 움츠렸을 겁니다. 수구로. 자, 우중간입니다. 우중간 우익수가 잡아냅니다. 아, 이번엔 잘 잡아냈고 2루 주자 3루까지 들어갔습니다. CSK가 이 발빠른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네. 자, 오른쪽으로 높게 날아갑니다. 나지원이 잡고요. 자, 태급 홈으로 들어옵니다. 홈으로 허민 2-1 희생프라이 2타점. 네, 박정우 선수의 희생프라이가 나왔네요. 두 번째 투수 이승호 투수가 올라왔습니다. 자, 투수 교체입니다. 사람 문구 잘 만듭니다. 자, 우측입니다. 우측에 큽니다. 쭉 뻗어갑니다. 크다. 따라갔습니다. 솔로 홈런. 김원섭 선수의 솔로포 2-2 동점. 야, 김현섭의 올 시즌 본인의 3호 홈런. 이것이 또 동점이 되고 말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볼넷 걸어나갑니다. 저 투수가 이승호 투수가 빠졌고요. 이제 세 번째 투수 최병용 투수가 올라왔습니다. 한 점 빼기 싸움이 되겠어요. 번트 됐습니다. 어디로? 1루 던집니다. 보내기 성공.
나전 선수가 희생번트. 통했습니다. 선진아 우선 기다리면 안 되죠. 2번 3. 아하, 볼이네요. 부자는 말릅니다. 스트라이크 두 개, 3구입니다. 제 3구 스윙! 선진아 잘르는 말로. 현재까지. 아하, 빈 마진 타고 높게 뜨죠. 포수, 포수가. 아, 터졌습니다! 해드립니까? 자, 차일목 포수. 약간 베이스 쪽으로 붙었거든요. 예. 이것은 이제 강공을 했을 때, 잡아도 잘 됐고요. 1루로, 예. 보내기 성공. 아, 지금 미끄러워요. 예. 유성민 투수가 현재까지 방어율이 4.22를 기록 중입니다. 수 잡고 1루로 아웃이네요. 가장 자신 있는 곳. 네. 공이 컨트롤해야 돼요. 잡았습니다. 볼넷. 네, 원볼 제 2구 잡아당깁니다. 1루수 땅볼 잡고 직접 베이스 밟아줍니다. 잘로는 1-3루. 자, 중견수입니다. 중견수. 선수, 아, 이것을, 갔네요. 이것이 넘어갔군요. 페이스업에 솔로 홈런이 터졌습니다. 아, 중교수가 못 잡았어요. 아, 페이스업에 올 시즌 본인의 13호 3대2가 됐습니다. 대포 한 방, 대포 한 방. 결국은 그거는 승부가 나네요. 네. 네, 김상현 선수입니다. 어, 야, 좌중간입니다. 좌중간 쭉 뻗어갑니다. 자, 큽니다. 호! 타자 홈런이 나왔고요. 4대2가 됐습니다. 와, 여기서 또 백투백 홈런. 연속 타자 홈런이 터지네요. 이거는 거의 쐐기가 된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올 시즌 6호! 자, 투수가 교체가 됐습니다. 이제 투수가 이제 임성현 투수로 교체가 됐어요. 굉장히 뜻이 있는 홈런이에요. 네. 자, 좌측에 안타입니다. 나주환. 1루 들고. 2루로 가지 못합니다. 2, 3, 1 카운트. 볼넷. 주자는 1, 2루. 자, 좌측! 좌측에! 좌측에! 안타입니다! 2루자 3루 들었고, 홈으로, 홈으로! 범인 한 점 추가, 5대 2, 적시타 안타첩. 점수는 거의 말뚝이네요. 유격수 땅볼로 잡고 1루에 송구 아웃이네요. 원아웃. 로페즈 선수가 등판하는 날 때 타격이 되질 않아요. 그렇습니다. 1루수 땅볼 잡고 베이스 찍습니다. 아웃되는 박재상 투아웃. 유격수 땅볼로 잡고 1루에 던집니다. 경기 끝났습니다. 예, 기아가 연장전 대접전 끝에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이래서 18승 2무 16패 3연승을 달리게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선발로 나온 로페즈 선수와 바도쿠라 선수의 그 호투도 볼 수가 있었고, 네. 그 이후에 올라온 선수도 자기 역할을 잘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윤성민 선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고요. 그래요. 오늘은 무엇보다도 지난해까지만 해도 딱정부대였던 기아가 오늘 홈런으로 4점을 냈다는 것. 네. 그만큼 이제 팀 컬러가 바뀌었다는 것도 이제 오늘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